안녕하세요. 저는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에서 관노호보 그리고 화쟁선비 공학 백백화 이렇게 총 네 가지 캐릭터를 역할이 맡게 된 기억해야 생각. 네네. 아 이름들이 어렵더라고요. 이 캐릭터들을 맡게 된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방지에서 새 여인의 역을 맡은 경김녀 소리꾼 전영랑이라고 합니다. 사방지의 여성적인 분신인 미자역, 억척스럽기도 하고 그 순수하면서 해녀역의 정심역을 맡았고요. 또 한 여성은 온전한 여성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방지의 그런 여성적 이상형인 그런 기생 메란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사방지에서 사방지 역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이 사방지의 역할은 남녀의 어떤 그 양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극중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험담도 당하면서 정말 비극적 인생을 삶을 살다간 그런 캐릭터인데 인생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홍백가 역할을 맡은 박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백가라는 인물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거친 삶을 살아오면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남자가 되어서 사방지에게 때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대체로 믿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실이 있기도 하다는 거, 이 작품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 인물이 홍백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방지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사방지가 세 번이나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너의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랬을 때 사방지가 했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외우셨나요? 태어난 게 죄. 태어난 게 죄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대사를 대본으로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태어난 게 죄야라는 마음을 느낄 만큼 누군가를 어떤 틀 안에 가두고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내 자신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사성구 선생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께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연출을 맡으신 주호종 선생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창극, 이 창작 산실에 걸맞는 새로운 창극을 만들어보자, 이 사설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뻔하지 않은 음악, 정말 창작 산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음악, 작창, 한승석 선생님의 작창이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사방지, 여러분들께서 태양로 예술극장 대극장에 2월 16일과 17일 찾아오시면 직접 만나실 수 있고요. 혹시 직접 만나러 오시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중계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2월 17일 오후 4시에 네이버 생중계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